거의 뭐 집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오락실 앞에서 그냥 막 엄청 혼난 적도 있고요.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인터넷이 아니었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PC 통신이라고 했죠. 저는 나우누리를 보통 썼고요. 언제 어디서 어느 오락실에서 만나서 대결을 하자. 그때 게임 기획으로 있었고요. 저는 많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아니었을까? 퇴근하고 가서 저녁 먹고 씻고 게임하고 자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야, 저거 금메달 따려고 저거에 도전하려고 회사를 때려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딱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모든 도움들이 있었고 그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운이지 않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한번 금메달 한번 더 따서 최고령 제대로 한번 갱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스트리트파이터 5 국가대표 김관우입니다. 스트리트파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동네 형들이 이제 오락실에 형들이 이제 많았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자리 나면 얼른 앉아서 한판 하고, 근데 막 형들이 또 이익고 그러면 또 일어나야 되고 이랬었는데 그냥 어깨 너머로 구경만 하다가 반복하면서 몇 번 해보니까 실력이 또 오르게 되면서 또 형들을 또 제가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뭐 오락실 갔을 때 이게 부모님한테 사실 안 혼나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오락실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꼬마 때 그 마음으로서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혼나면서도 막 가고 그랬었죠. 거의 뭐 집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오락실 앞에서 그냥 막 엄청 혼난 적도 있고요.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를 나갔었던 거는 아랑전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게임 잡지 같은데 이렇게 광고지로 이렇게 공고 같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몇 시, 언제, 뭐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뭐 큰 체육관에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첫 대회를 나갔을 때 이제 엄마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가 어머니의 이 금메달을 향한 그 지원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때 킹오파 하던 게 96, 그리고 97, 98 요 시기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인터넷이 아니었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PC 통신이라고 했죠. 이제 막 하이텔, 천리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나우누리를 보통 썼고요. 뭐 비디오 게임 동아리 뭐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있어서 서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 배틀을 같이 언제 어디서 어느 오락실에서 만나서 대결을 하자. 만나서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배틀이라는 걸 했었고, 동네에서 같이 하던 친구들이랑 형동생들이랑 같이 팀을 짜서 저도 이제 그런 팀 배틀을 시작하게 됐죠. 제가 찾아갈 것도 없이 넓은 범위의 여러 고수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같이 저도 실력이 올랐고 저도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당연히 했죠. 그때 스타크래프트 안 해본 사람 찾기 힘들죠.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실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았다면 제가 또 그쪽에서도 좀 이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격투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임이 격투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격투게임의 매력은 지금 다른 e스포츠 종목들의 게임보다는 확실히 직관적이고요. 또 스피디하고 처음에 어떤 빌드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게임 경기 시작하면 바로 싸움 시작이에요. 바로 싸움 시작해서 상대 쓰러질 때까지 그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 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같은 경기를 보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정말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었고요. 정말 상대와의 그런 그 티격태격하는 그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킹오파이터즈하고 또 다른 대전 격투 게임도 즐기다가 다시 스트리트 파이터를 집중적으로 즐기게 된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 4가 나왔을 때부터로 기억합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부분이 네트워크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지연 시간이라던가 피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충격을 느끼면서 좀 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집에서 이제 제가 편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4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PC에 연결해도 되고요. 콘솔에 연결해도 되고요. 그거는 대회 때마다 달라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PC로 치러졌습니다. 그 장비빨이 있나요? 장비빨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게이머든 최대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장비가 무조건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쓰기에 가장 좋은 컨트롤러는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결과가 잘 나오려면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는 성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려면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 자신감이 진짜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조금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24살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코로나가 시작될 시기쯤, 그리고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도 이제 잠깐씩 일을 하기는 했었고요. 그때 게임 기획으로 있었고요.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도 사실 격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와 같은 그런 1대1 대전 격투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캐릭터가 나와서 좀 북적북적하게 싸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즐거웠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을 했었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가서 저녁 먹고 씻고 게임하고 자고 요런 패턴이었거든요. 하루에 3, 4시간 정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어쨌든 최대한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면서 이제 대회 있으면 대회도 참가하고, 단순히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야 저거 금메달 따려고 저거에 도전하려고 회사를 때려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딱 그렇지는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게임에 집중을 하게 되다가 우연찮게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제가 하는 게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도전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걸 도전을 해보고 선발전에서 우승하면서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국가대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운도 많이 작용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뭐 세상의 모든 건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운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저는 그때 당시 참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사실 저 혼자 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도움들이 있었고 그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운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로서의 생계 유지 측면은 사실 안정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또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유명한 게임들처럼 환경이 좀 좋게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상금 규모가 크면 몇 천만 원에서 이제 뭐 2, 3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내년 2월에 열리게 되는 캡콤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의 제작사의 주최로 열리는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대회에 갑자기 상금을 엄청 크게 걸었어요. 100만 달러니까 13억 정도 될 겁니다. 세금 빠지면 한 10억 정도 들어오겠죠. 가져오셔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노력해서 노려봐야죠. 아시안게임 준비할 때는 이제 합숙 훈련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자는 거 말고는 거의 게임만 하는 수준이었죠. 경기를 몇 시에 시작할 것인지 그거를 보고 실제 한국에서 훈련할 때도 그 경기 시작 시간에 맞춰서 훈련을 시작했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 성적을? 많은 분들의 예상이 메달권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운이 좋다면 메달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예상하셨을 거고 저 또한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한국 e스포츠 협회의 지원과 그리고 또 e스포츠 과학화 훈련을 통한 이 강철 멘탈 그리고 이 신체 컨디셔닝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몸으로 느꼈고 그때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거 내가 만약에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 내 최대의 기량을 낼 수 있다면 금메달도 이거는 딸 수 있다 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땀에 있어서 사실 강성훈 감독님의 역할은 정말 엄청 컸습니다. 선수로서 그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 국가대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게임 플레이 외에는 전부 다 강성훈 감독님이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습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상대의 스파링 파트너를 구한다거나 강성훈 감독님 없었으면은 결과가 확실히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화 훈련으로서 멘탈 코칭이라든지 그리고 신체 컨디셔닝 부분도 관련 연구원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e스포츠로서는 이번이 처음 시도해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봤을 때도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이게 국가대표로서 이게 지원을 받는구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지금 영광이었습니다.
엄청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알려드리기 전에 다른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알게 되셨는데 집에서 또 엄청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제가 이제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일일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께서 드디어 이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한번 기쁘게 만들었구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 게임을 좋아하니까 계속 플레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 도전하고 싶죠. 이번에 3년 후에 열릴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한번 금메달 한번 더 따서 최고령 제대로 한번 갱신하겠습니다. 금메달 따기 전에도 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마운 분들을 좀 더 저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더 재밌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감독님하고도 계속 더 오래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